네,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관담 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아, 드디어 발매를 했네요. 작년 9월인가요? 전일본 모형쇼에서 실물을 보고 와 이거는 쩔어 했던 뉴건담이 드디어 발매를 했습니다. 아, 오늘 피곤해 보이는 게 어제 으앙 마시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상쾌한을 먹은 상태입니다. 가격은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담 베이스에서 핀판넬의 고정성이 어떨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뉴건담이니까 잘 나가겠죠. 제가 아무 준비를 안 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 미친 듯한 확대 들어갈수록 이건 와, 얘 신경 써서 정말 뼈대만 붓도색 잘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와 몰드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디테일이, 프레임 디테일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프레임보다도 디테일이 대박인, 그것도 1:144에 이런 디테일을 쑤셔 박아놓은 어마어마한 RG 뉴건담이네요. 이거 막 외장 시우기가 아까울 정도일 것 같아요. 방패 디테일도 MG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MG보다 더 위에요. 느낌은, 디테일은. 자, 이런 몰드 자체가 상당히 깊게 파져 있고 뭐랄까 딱딱딱 그어진 느낌. 와, 머리 봐봐. 머리 대박. 또 유니콘과 마찬가지로 RG의 옛날엔 상징이었죠. 아, 뜯으면 바로 가동하는 그 프레임, 이 상징이었는데 그다음 유니콘 이후로부터는 거의 그냥 MG 느낌으로 조립하는 느낌이네요. 판넬부터 만들게요. 일단 곱하기 6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판넬부터, 핀판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힘 다 빠지고 하려면 곱하기 6에서 좌절 온다고. 언더게이트가 거의 돼 있네요. 언더게이트가 거의 돼 있다는 얘기는 나는 코팅판을 꼭 내겠다라는 얘기죠. 확실히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깔끔하게 다듬으려면 아트나이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더게이트는 궁극으로 잘 안 돼. 계속 같은 동영상을 돌려보는 기분이야. 저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에 홀린 듯이 지금 같은 것만 하는 느낌이네요. 통화하고 왔는데 아까 본 장면을 또 보고 계시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넬입니다, 여러분. 판넬을 완성했습니다. 제일 힘든 거 헤쳐나갔다. 아, 판넬이 잘 고정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MG에서는 조인트가 한 개였죠. 한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는 구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두 개입니다. 조인트가. 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딸깍 들어가는 거 봤어 방금? 딸깍? 봤어요? 딸깍? 딸깍?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야, 이거. 아, 네. 우승, 우승. 뉴건담 1등. 아, 유니콘을 이렇게 제낍니다. 아, 판넬 조립을 끝냈습니다. 뭐 고정성은 뭐 끝났어요. 딸깍 소리에서부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뭐 디테일 몰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정성까지 받쳐주는 판넬, 핀판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판넬 딸깍이네. 판넬 딸깍이었어요. 아, 진짜 최고네요. 네, 판넬 지옥 일단 벗어났고요. 판넬에 이어서 또 이제 소체, 드디어 소체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리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슬픈 음악? 누가 슬픈 얘기 했어 방금? 연애라니 너무 막 말씀하시네.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여기에 지금 이 공간 안에 연구원 두 분 계시고 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분은 부인이 있고, 여자친구는 아니잖아.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큰일 나지. 잡혀가지.
여러모로 슬프네요 다들. 들어가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조인트 약할 것 같았는데 너무 딱 맞게 딱 들어가니까 가동도 되게 스무스하게 되고, 아 정말 너무 조립감이 너무 좋다 진짜. 이 손맛, 아 너무 슥슥 잘 들어가니까, 와 진짜 조립감이 진짜 좋네요. MG보다 프레임 쪽에 몰드는 더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니 MG라고 얘기하기에도 아예 이거는 더 진화된 느낌이라서. 아, 다리 쪽 프레임이 얼추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친 프레임이. 조립감을 좋은 정도로 표현할 게 아니라 조립감이 미쳤어요. 저세상 조립감이야 이거는 진짜. 아 외장 끼우는 느낌도 진짜 좋아요. 아 이거 추천은 안 할 수가 없는 킷이네 얘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슥슥 갖다 붙는 느낌? 진짜. 아, 뭐 이렇게 슥 착 팍. 대박이다. 아, 딱 1년 전에 내가 사자비 깐조했다고요? 아, 진짜? 아, 사자비가 벌써 1년이나 됐구나. 세월 빠르네요, 진짜. 방송 보고 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 딱 들어왔대. 와이프가 아기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야, 축하드립니다. 아, 이건 진짜 방에 계시는 샤이 아재분들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는 축하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여보다 지금 애기 둘 데리고 좀 친정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웃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 하고 채팅으로 치면서 막,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막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런 거죠. 아, 그런 이게 막 움찔움찔 올라가는데 웃진 못하고 참아. 유니콘은 잊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보내줘 그냥. 유니콘은 전혀 이제 유니콘이랑 안 놀아 이제. 드디어 다리를 대지에 세웠습니다. 삼중관절. 자 꺾이면서 허벅지 슬라이스 되고 열리고, 아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구조. 스쿼트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게 설명서가 되어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순서예요. 아 일단 외곽 부분에 몰드나 디테일도 뭐 분할은 당연하고요. 잘 돼있는데 뒷면을 보시면 또 이런 미칠 듯한 디테일. 제대로 붓도색 하면은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냥 붓이랑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여기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나? 옆 스커트 안쪽이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다르게 굉장히 프라모델틱하게 딱 보이네요. 요거 이런 거라도 좀 까야겠어. 깔 게 너무 없으니까. 아 약간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이 좀 좀 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진짜 크기도 뭐 제 손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웬만한 작은 MG예요. 작은 MG 크기입니다. 조립하는 느낌도 MG예요. MG입니다. RG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아까 핀판넬 할 때 뭐 그거 통짜 프레임 6개 정도. 굉장히 작은 MG죠. 우리 F91 2.0과 비교했을 때 얘보다 더 큽니다. 네. 한 퍼스트 건담 정도의 약간 크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HG로 보이잖아 지금. 아 이거 뭐 MG 뭐 그냥 발라버리지 뭐 그냥. 아,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 발렸어요. 의문의 1패야 지금 F91 가만히 있다가. RG 중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오늘부로 뉴건담이에요. 아, 프레임은 일단 완성을 한 모양새고 여기다가 이제 외장을 끼게 되겠네요. 확대하면 할수록 디테일들이 정말 깨알같이 팍팍팍
박힌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황우석 하려면 미리 설계를 다 했어야겠지. 황우석은 HWS 헤비 웨폰 시스템의 약자인데 그거를 언젠가부터 황우석으로 불렀습니다. HWS 무조건 나오는 거네요. 뭐 아까 스커트도 그렇고 헤비 웨폰 시스템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네요. 언제 나오려나? 아 그리고 해치도 상당히 크게 잘 열리는 거 같네요. 안쪽에 뭐 조종석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지 피규어 MT처럼 피규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 된 부분 조종석이겠죠. 애가 닫혀 있는 거고 몸통도 완성을 했네요. 자 조금 상반신이 굉장히 작고 다리가 큰 그런 구조네요. 먹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먹선할 부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먹선만 제대로 잘 놓고 무광 마감만 해주신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멋있을 킷이란 거는 분명하네요. 입체감 있게 붙은 뉴건담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훨씬 그 느낌 때문에 메카닉적인 느낌이 더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뉴건담 RG 뉴건담은 현재까지 나온 건담 프라 모델의 정점에 서 있긴 합니다.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뭐 좀 했더니 프레임이 끝나버렸네요. 이건 가동률은 장갑을 씌워봐야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얘도 들어있네? 암으로? 지문이 보일 정도 확대를 내야 암으로가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걸로 보는 게 훨씬 잘 보여. 영상으로 보는 게 아 그 딱 그 포즈네요. 헬멧 들고 걸어가는 그 유명한 그 포즈. 포스터에 있는 그 포즈네요. 여러분들 직접 조립하실 때는 저는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언더게이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 못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유격이 생기는데 언더게이트를 완벽하게 제거하시면은 딱딱 들어맞으니까 언더게이트 잘 잘라내시거나 사포로 하시거나 그래 그러면서 조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와가 양쪽 팔을 완성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까온 감동난 먹어요. 계란 사이다는 기차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부터 있지 않았을까. 판타가 2차 세계대전 3. 우리 샤이 아재들이 이제 드디어 또 나오기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 무궁화호에서 이제 또 이게 풀렸네. 무궁화호에서 이제 추억이 탁 열린 거야. 여기서 아 무궁화호 가오가이거 어깨에 무궁화호 세 마루 꽂는 상상을. 야 짱이네. 양쪽에 무궁화호 세마우러가 가오가이거 어깨 아 죽인다. 여행 가다가 갑자기 파이널 퓨전 나간대. 뭐지 이게 오오 하는데 어깨에 가 있어 내가. 오 밖에 봤더니 아 이게 뭐야. 아 이 왜 RG 역사상 가장 완벽한 어깨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어깨 일단 뭐 투톤 예쁘고 뭐 몰드 예쁜 거 그거는 뭐 기본이고 자 열었을 때 안쪽 몰드는 당연하고 딱 합치면 완벽하게 한 개처럼 이렇게 딱 합쳐지는 그런 신박한 어깨네요. 얘가 어느 정도 가동을 하니까 팔 얘가 어깨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들이 가동할 때 걸리질 않아 지금. 가동할 때 그냥 얘가 움직여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네 진짜. 야 이러다가 이거 하겠어 이거. 이 되네. 그래. 되네요. 좀 더 나아가서 건프라 현존하는 건프라의 정점 RG 뉴건담입니다. 최고네요. 무릎을 꿇든 뭐라든 뭐 네 진짜 이렇게 되면 다음 RG가 걱정되는 건 진짜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버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도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머리로 가보죠. 자,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몰드. 뭐 당연히 색분할 쩔어주고 이런 작은 부분이 프레임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재현을 했고
덕트 쪽도 보시면 안쪽 몰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덕트 쪽이 굉장히 예쁘게 뚫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본과 RG 크로스본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정도 차이입니다. 뭐 이거는 딴 등급 퀴즈지 뭐. 거의 허리까지도 안 오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현존하는 건프라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건프라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RG 뉴건담을 추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백팩 짜잔. 백팩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뒤에 오픈 기믹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이제 무기 조립하고 끝내보도록 하죠. 다와간다. 다와가 다와가네요. 다와가네. 지금 판넬이 워낙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MG에서 우리 순접 코팅하고 뭐 이랬던 거는 그냥 아예 잊으셔도 될 것 같은 각이에요. 몇몇 해치 오픈 부분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몇몇 여기 일단 다리 부분 살짝의 해치, 그 다음에 어깨 열리는 거, 가슴 부분도 이게 살짝 열리는 구조네요. 앞으로 이게 벌어진 게 아니라 약간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완성된 RG 뉴건담입니다. 진짜 기술의 정점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상이니까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결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잘 나온 RG 뉴건담 같습니다. 말은 RG라고 하는데 뭐 전혀 새로운 등급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특히나 다리 쪽 연동 기믹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사서 약간 프레임만 전시해놓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데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데칼 양 상당하고요. 별의별 자세가 다 되긴 하는데 뭐 시드 자세지 뭐 항상. 가동률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의 뭐라고 이렇게 흠 잡을 수가 없어요. 어깨에 열려서 가동을 더 많이 되게 했다거나,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다리 가동 말할 것도 없고 더 접을 수 있습니다. 다리 더 접을 수 있고 훨씬 더 역동적인 자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사세요. 일단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감탄했던 이유를 여러분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후원해주신 히메코님, 제규어팬더님, 김택님, 노바XP님, 조봉자님, 김영호님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독남님, 감독남, 제가 배고플 때 제 뱃속으로 들어가준 감독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지요. 건프라의 끝판대장 RG 뉴건담과 함께 했습니다. 당분간 끝판대장에 양보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언제 본담.